중국 자본이 제주시 오라 관광단지에 추진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의 미래 가치를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많이 진행된 데다 카지노 시설은 검토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오라이동 야산 3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중국 자본이 6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광 호텔과 콘도 4,300실과 명품 빌리지,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건축 심의와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미래 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되도록 오라 개발 사업의 사업 계획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검토 항목이 신재생 에너지 설치와 일자리 관련 기관 협력 계획 등 추상적 내용이 많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번 계획이 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를 하고 그리고 환경 부분이나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강화된 좀 항목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가치를 반영한다면서도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청정과 공존의 이 우리의 말은 카지노인 위락시설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전혀 그건 우리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도 안 됐을 뿐더러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할 생각은 없고. 사업자인 JCC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허가 절차 막바지에 제주도가 미래가치 반영을 추구하는 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